반갑습니다. 김지광입니다. 현재 직장인이고요. 25년 채 이제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비빔냉면하고 감자 음식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중동 사막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틈틈이 글을 쓰고 있고 또 지금 바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책을 출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직장 다니면서 이 책 쓰기로 하는 게 직장 생활만이 힘들잖아요. 예, 예. 어떻게 이 어려운 책 쓰기를 하신 거예요? 글쎄요. 저도 틈틈이 아마 시간을 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는 퇴근하고 나서 저만의 시간을 좀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중에는 제가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고요. 주중에는 저만의 시간을 좀 확보하는, 왜냐하면 직장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네. 양해를 구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책을 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책이 이제 두 번째 책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예.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는 어떤 책인가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에게 성공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가지거나 성취하거나 이러한 성취와 관계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령 뭐 높은 직책을 승진에 오르거나 또 아주 그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그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가 꼭 성공이라면 네. 그 이룬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네. 누구나 우리는 이제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그 성공이 이제 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또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성공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구나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행복은 항상 저 멀리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행복이 멀리에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사람의 소망이 내 소망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목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전혀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중동 이제 사막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제 제가 여지껏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인생이란 이제 어느 목표를 향해서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책에는 그럼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책을 썼고요. 그 제가 본 사막은 정말 황량하기 그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사막에서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또 자신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책에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산을 오르는 것에 우리의 뭔가 삶을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사막을 건너는 것과 좀 더 비슷해 보인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 산을 오르는 것과 사막을 건너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을 오르는 것은 뭐 우리는 정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네. 하지만 사막이라는 것은 사막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떤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막막하죠.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목표와 계획과 관계없이 저희들 인생 앞에 굉장히 예기치 않은 일도 많이 생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목표나 계획이 분명하게 있지 않다면 더 방황하고 더 당황하게 그 일들을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사막을 걷다 보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라는 네. 그런 공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오아시스에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을 보통 타인의 욕심, 욕망 이런 것과 겹쳐서 내 진정한 뭔가를 알지 못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약간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작가님께서 그럼 자신만의 성공을 찾으신 건가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성공이라는 것 대신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리지만 성공이 아니라 제 승리의 삶을 제가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뭐 좀 이따가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승리라는 것은 이제 비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향한 목표를 지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삶이라면 승리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의미나 또 가치들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놓치고 마는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또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스스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만약에 승리라면 글쎄요. 저는 지금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성공하는 아닌 것 같고요. 승리의 삶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장 생활 25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주변 분들이나 뭐 작가님도 포함해서 보통 이제 직장에서 임원이 되는 거 이제 최고에 오르는 거죠. 그게 보통 성공 내지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주변을 보면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많은 거 아니면 이제는 조금 문화 바뀌어가지고 작가님 말씀대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가듯이 자기만의 뭔가 그 길을 가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지금 약간 그런 과도기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같은 기성세대는 여전히 회사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승진하는 것 이것이 지상 과제인 분들도 굉장히 많죠. 반면에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제 MZ세대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처럼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뭐 직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추구하는 바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그런 것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들 또 조직 내에서 갈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가님 써주신 책은 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좀 이런 염두에 두시고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그러한 아주 잘 팔려 있는 책들 중에 3분의 1 가량이 주로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연 중에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이제 서로 닮아가고 그거를 본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어떤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좌절이나 낙담, 패배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성공한 분은 그 책을 쓴 분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죠. 이제 대다수의 자기계발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하면 어떤 그런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그렇게 만약에 그게 성공이 그렇게 해서 추구가 가능한 거라면 저희 우리 주변에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로 많이 넘쳐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죠, 실이. 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는 그냥 오히려 그러한 자기개발 원칙들을 열심히 따라하는데 왜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좀 고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요. 네.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맹목적인 그러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개발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숙의 길로 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 일반적인 성공 스토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롤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자기개발서와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책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작가님 진짜 이름만 되면 그 다 아는 그런 큰 기업에 다니시면서 네. 또 전문 자격증 네, 농무사에서 취득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 이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표 이룬 것 같지만 내 삶이 경로 이탈한 자동차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책을 굉장히 꼼꼼히 보셨습니다. 네. 네. 글쎄요, 그 모든 자동차에는 이제 백미러가 있어요. 네. 그죠? 이게 백미러가 있어요. 굉장히 그 백미러라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죠. 네. 백미러가 없이 운전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백미러만을 보다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길을 잃고 맙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가끔 길을 잃고서도 길을 잃었다는 것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겉으로 이제 우리 그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고 또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경로를 이탈한 자동차와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요. 네. 그냥 그저 그냥 엑셀만 말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디서부턴가 네. 삐거덕 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제 삶은 글쎄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이탈한 경로를 이탈한 것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부모님의 뜻이든 뭐 주변 친구들의 뭐 분위기든 아니면 사회적인 뭐 길이든 지금 내가 뭔가 결정을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내 삶을 운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책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의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직장생활 이제 25년 차 네. 예,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네, 네, 예, 그 25년 동안 저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만 보고 달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미러는 사실은 그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조차 알지를 못하고 저는 그냥 무조건 달려왔죠. 백미러만 보고 가는데도 앞만 보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남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서 또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저는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런 삶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법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진 않았나? 이런 또 네.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갔는데도 뒤돌아보면 제가 왜 바빴지? 내가 왜 바빴을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더 해결을 하고 더 뭔가 제가 전진을 했으면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짐은 더 늘어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내 삶을 내가 운전해 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 즈음에 이제 깨달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성공이나 목적지를 향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에 영원히 도달하지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지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제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정한 목적지를 내 목적지로 착각하고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 삶을 운전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뭔가 감정이 딱 드신 뭐 계기나 뭐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사건이 있죠. 네. 예.
결국 이제 제가 또 이 뒤에 이어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닫힌 문 앞에 오르서 있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시련이나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은 사망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아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짐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이 목표라면 네. 목표라면 저는 이제 벌써 25년 차 직장인이면 뭐 많이 벌지 못해서 돈은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돈 쓸 땐 더 많아져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렇게 25년 동안 네.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물론 축적이 됐겠죠. 근데 거기에 상황에서 또 소비되고 지출되는 것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상을 더 만약에 목적지대로 제대로 살아왔다면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러니까 제 책 제목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처럼 네. 여전히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여전히 자기 일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께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라.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네. 근데 행복을 찾기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목적지만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무조건 달려가죠. 근데 뭡니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 길을 내가 계속 가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해보지 않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가기 바쁘니까. 네, 그냥 목적지만을 향해서 열심히 가죠. 그러고 나서 맞아 이제 나중에 그 길의 끝에 언젠가는 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지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간에 도달하게 되면 돌아보겠죠. 근데 돌아보니까 대부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저는 보았거든요. 네. 근데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 길을 자신이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길은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남의 발자국만을 쫓아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쌓아놓은 길, 남들이 가라고 한 그 길만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침이면 어김없이 학교나 직장으로 막 향하죠. 네. 지하철에 가면 만 원으로 막 빽빽하죠.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왜 가지? 이런 생각을 뭐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네. 어느 순간 저는 잊어먹고 그냥 열심히 그냥 직장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습관이나 관성처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되돌아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한때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아마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죠. 네. 물론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고 유용하죠. 저도 이제 한때는 미라클 모닝에 푹 빠졌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새벽형 인간이 있으면 동시에 또 정반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는 이제 올빼미형 인간이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또 천성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밤에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을 할 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만약에 일률적으로 미라클 모닝이 좋은 거니까 그걸 해라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버진 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매일 새벽 5시에 네. 기상한데요. 네. 또 잘 아시는 그 애플의 지금 팀 쿡 CEO 새벽 3시 45분에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야만 하는 건가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또 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리처드 브랜슨도 아니고 팀 쿡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미라클 모닝이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런 특정 시간을 고집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시간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팀 쿡이나 리처드 브랜슨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팀 쿡이나 리처드 브랜슨의 그 가진 돈, 그들이 뭐 우리 사회를 바꾼 뭔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들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나도 그들의 부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 소망에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욕망 자체도 어쩌면 네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리한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거는 서두르고 끝냈던 게 과연 우리가 믿는 성공이 성공인가?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대부분 이러잖아요. 직장에서는 빠르게 승진하고 좋은 아파트 갖고 고급 자동차를 가지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리처드 브랜슨이나 팀 쿡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한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성공에는 내가 한 단계를 완성을 해서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의 목표가 성공에 대한 목표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그 제가 짊어지고 있던 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뇌돼 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확신하지는 못해요. 어떤 게 성공인지. 그러니까 마치 양떼 무리가 앞에 그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앞 양의 뒷꽁무니만 쫓아서 가거든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들은 저절로 다 따라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해요.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그 경제적 성공, 그게 과연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대로, 하나의 형상대로만 성공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분야나 자기가 하고 싶 원하는 일이 아닌 데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충족해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올리는 성공의 그 정의 개념 이 이미지가 굉장히 동질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이제 서울 아파트 한 채 있어야지. 또 서울에서도 이제 한강 입은 아파트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좋은 자동차나 끌고 뭐 이런 성공하면 다 이미지가 다 통일되어 있다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음식점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다 통일시켜야 되는 압박감도 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그 욕망이랄까요?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동일한 욕망 갖게 됐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돼. 근데 저는 글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쭉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직접적이거나 또 간접적으로 들어왔겠지만 어떤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선생님이나 멘토분들은 전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해라. 성공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게 성공이야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PD님은?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은 던지지도 않고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정형화된 성공의 길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그 길만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나요? 제 책에서 이제 1부와 2부로 좀 나눴는데 네. 2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드라이브하라는 얘기고 1부가 이제 어떻게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그 전에 이제 원하는 길로 가기 원하는 길로 간다는 것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한 거잖아요 단어구나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행복이란 단어에는 제가 볼 때는 좀처럼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불행을 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면 또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거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을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삶의 만족을 목적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고요. 네. 또 그걸 기반으로서 자신이 이제 평생 추구해야 될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또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자기의 인생을 가는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래된 램프를 발견했어요. 네. 그 오래된 램프를 해서 살살 문질러요.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살살 문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펑 하고 요정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소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정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나 딱 5분만 시간을 더 주실래요? 5분 있다가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 요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5분 있다가 사라졌어요. 5분 있다가 그 남자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고 스스로 뭐 주도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길만이 가는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긴장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쳐다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요. 네.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 자신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해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이제 그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3T1S 법칙이라고. 그건 어떤 법칙인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떻게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를 좀 구체화시켰던 건데요. 단계별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4단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네. 이제 T가 이제 세 개의 T와 이제 하나의 S인데요. 네. 첫째는 이제 타겟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인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hrowing away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진리라고 믿었던 기존의 자기개발 원칙들이 있어요. 그 자기개발 원칙들의 다섯 가지를 근본부터 좀 의심하고 그거를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 없는 거라면 버려야 된다. 오히려 네. 그것이 내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자기 점검을 통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책에서 주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자기 성숙의 길로 나아가라는 얘기, 셀프 머추어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넘어서는 자기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자기 개발과 자기 성숙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자기 개발은 뭐 여러분 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자기 개발은 여전히 성공지향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 개발이 주장하는 그 진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경제적 성공이 추구하는 삶의 절대적인 목표다라는 것이 자기 개발의 출발점이라면 개인은 끊임없이 이제 그 노력을 하게끔 내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러한 삶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면 제가 책에서 예를 들었는데 2014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시게이로 오에시기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이게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이 그 가난한 나라보다 현저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인당 GDP가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34,000불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400달러였어요. 1인당 GDP. 근데 자살률은 일본이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는 이 성공지향적인 관점이죠. 여기서는 이 수치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왜 번아웃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성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국제 질병 분류상 질병으로 등재가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질병으로 명명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회사 생활을 조금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면 뭐 주말에도 나오고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그런 경제적인 보상보다 뭐 자신의 만족, 보람 또는 뭐 워라벨 이런 것 같은 마음의 보상이 훨씬 중요해진 가치가 지금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개발은 경제적 성공을 해라라고 거기에 자꾸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더 넓은 아파트, 뭐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은 막상 그 꿈을 이뤄도 항상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족감은 계속 채워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자기개발은 좀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보다 흔들리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자기 성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추구를 하고 또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성숙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가는 삶, 그것이 자기 성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기 성숙이라는 거는 작가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작가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네. 자기 개발의 시대 끝나고 네. 자기 성숙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 좋은 개념이고 정말 네. 꼭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면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아, 예, 예. 네,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자기 토끼와 거북이. 예. 아마 토끼와 거북이는 이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묵묵히 앞으로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교훈이었죠. 네. 근데 어쩌면 이제 거북이는 처음부터 글쎄요 토끼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경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제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토끼를 이기겠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중요한 그 게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토끼가 중간에 뭐 잠을 자든 안 자든 뭐 중간에 쉬든 안 쉬든 그건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줄곧 토끼 시간대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토끼처럼 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조직에서 또 그러한 두각을 나타내고 이게 제 목표의 지상 과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무슨 일이 있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앞서 나가야 되고 이러한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와 조바심과 긴장 속에 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성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데서 자유로워서 자신이 정말 원하고 좋아하고 꿈꾸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숙에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우아를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사례는.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이제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무기력하면은 이제 보통 뭐 약간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원인이 이제 목표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관계인가요? 목표와 우리 삶의 무기력은? 네. 글쎄요. 그 먼저 그 세스 고딘의 책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네. 거기 린치핀 유명한 책이죠. 네. 자기개발서에 아주. 근데 그 린치핀에서 이런 편이 나와요. 그 측량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은 길을 찾아라라는 편이 나오는데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측량할 수도 없고 또 수량화할 수도 없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대체 불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게 진정한 성공,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세스 고딘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서 삶이 무기력한 이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는 찌든 목표, 네, 틀에 박힌 목표, 그다음에 뻔한 목표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틀에 박힌 목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하면 할수록 설레는 일, 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추구할 때 우리는 삶이 무기력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지금 그냥 취미생활로 드럼을 네.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오, 네. 네, 이 나이에 웬 드럼이냐라고 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10대 애들이랑 네. 같이 10대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삶이 또 하나의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왜냐하면 저에겐 또 하나의 목표가 또 생긴 거거든요. 드럼을 잘 쳐서 언젠가 남들 앞에서 또 멋지게 쳐버리라라는 별것 아닌 사소한 목표 같지만 그러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좀 무기력한 삶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표가 이제 조금 다른 말 바꾸고 이제 꿈인 거고 그렇죠. 그 꿈이 이제 타인의 꿈을 마치 내 꿈이냥 꾸기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냥 아 해야만 되니까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이제 무기력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 나는 동기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끈기가 부족해. 이러면서 이제 그 솔루션을 책이나 강연을 찾는단 말이죠. 네네네. 수많은 자기개발서에서 엄청난 자극을 주기 시작하죠. 너는 10배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 너는 지금 가슴 뛰는 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많이 하는데 네네. 이런 자기개발 처방전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 예. 책에서 예, 네, 어떤 이유에서 잘못된 건가요? 예.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개발서를 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개발서에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것인지 네. 또 뭐 비전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건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지 뭐 이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책을 딱 읽고 나면 왠지 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비슷하고 또 왠지 허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읽고 나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경우예요. 그게 많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인생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을 풀거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결국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부딪히면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인간관계 책을 다룬 책을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조직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다 읽고 나면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이제 훌륭하고 좋은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네. 왠지 덮고 나면 그 작가분의 그 대단한 성공담 또 그러한 훌륭한 노력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고 박수를 치고 싶지만 제 자신하고 딱 비교해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작가분은 이런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서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야? 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원인도 그 원인이 바로 그 처방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처방전이 뭔가요? 각자의 사람에게 맞는 의사가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처방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처방전이 남에게 준 처방전이 곧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만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부작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절이나 패배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자기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런 사항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에서는 무엇보다 앞에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개발에서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발만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계발서의 지침이 정말 100% 맞는 얘기라면 네. 자기계발서가 지금 시중에 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걸 읽어본 독자분들은 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훨씬 더 멋지고 근사한 세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들 다 성공하셨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 처방전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가 그걸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썼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대로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해놓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뭔가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경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책을 써주셨어요. 네, 네, 네. 뭐 이 얘기는 그럼 이제 노력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건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기계발 원칙 다섯 가지 버려야 될 것,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노력에 대한 얘기, 과도한 믿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기계발서, 유명한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의 그 마크 피셔가 진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라는 아주 좋은, 유명한 자기계발서 책이 있어요. 네. 그 책 중에서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법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적어 왔는데요. 네. 첫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라. 둘째는, 어떻게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 셋째는, 성공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라. 마지막으로는, 늘 계획하고, 항상 실천하라. 네. 이 네 가지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좀 귀찮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네. 네. 아주 너무 그냥 뭐 민망할 정도로 너무 네. 간결하고 단출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면요. 네.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계획하고 항상 실천하라. 네.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노력이 부족하니까요. 실천하지 못했으니까요. 네. 결국 이거는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의문을 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업 점수가 좋지 못한 게 과연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또 그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뿐인 것인지 또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인 것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꾸준한 노력이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성취 동기를 높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 이걸 우리는 또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력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그 책임을 개인에게 쉽게 전가하거든요. 네. 예컨대 야, 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인 거야.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라고 우리는 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대부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우리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자꾸 젖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노력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질 때 그것은 성공의 삶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이제 노력이 더해질 때 그 노력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는 노력은 성공의 열쇠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말도 우리는 사실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공을 못했다. 그거는 노력 탓 맛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 분야에 재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재능과 능력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만약에 그런 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글쎄요 그 길을 계속 고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명한 아웃라이어 네. 네, 말콤 글래드월이 했었던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이 대부분 몇 년의 시간이냐면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1만 시간의 법칙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재능이나 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훨씬 작은 에너지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왜 그거를 두고 우리는 1만 시간이라는 동안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거를 우리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으로서도 불행하지만 조직 전체로 봐도 굉장한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또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노력만으로 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맹목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거보다는 네. 각 개인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각 개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 이 노력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만약에 뭐 A라는 것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A라는 것에 뭐 재능이나 흥미가 없는 사람은 A라는 것을 위해서 그 막대한 그 노력을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막대한 양의 노력을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어떤 쪽인가요? 저는 지금 PD님 말씀하신 거에 두 번째의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태어나서부터 다 받는 그 재능과 소명이 다 다르거든요. 네. 누구나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한 분야에서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사회에 있어요. 우리가 왜 레드오션을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블루오션으로 가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같은 길을 가면 그 경쟁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린치핀에서 나왔던 측량화되지 않은 길, 수량화되지 않은 길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해 거기에 덧붙여서 노력이 가중될 때 네. 훨씬 더
탁월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재능과 능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무조건 노력만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만 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란 얘기죠.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짧은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어디로 재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하는 것? 저는 굉장한 낭비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다시 돌아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자신의 재능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가 이제 쓸모없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나를 모르고서는. 네네네. 그 이제 나를 안다는 거를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표현해 주신 건가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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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네 가지 질문 뭔가요? 예, 예, 예.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처음 이제 사회에서 만나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전해주고 받습니까? 명함에게 명함 주고 받죠. 근데 명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름과 전화번호보다 먼저 눈에 가는 게 있어요. 네. 직장이 어딘지, 네. 직업이 무엇인지, 네, 그죠?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직책이죠. 그쵸. 네, 직책. 네. 뭐 어떤 직책 갖고 계신지. 네.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인식할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타인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명함에다가 최대 막 다양하고 많은 직함을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느 기업에 다닙니다. 저는 뭐 보험 일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어디 학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직업도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직업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에서 거론한 그 네 가지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첫째가 이제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나만의 욕구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둘째로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가. 또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내 강점과 약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 네 가지 질문만 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건 아니고요. 네. 무엇이 됐든 어떠한 질문이 됐든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안다면 거기에 노력이 더해져야지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기만의 가이드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아, 예. 요건 이제 제 여행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서 썼는데요. 예전에 네. 제가 이제 가족들과 이제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제 크로아티아의 여행을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가 많이 유명한 여행지가 됐는데 아주 초창기에는 관련된 여행 가이드 책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정말 어렵게 가이드북을 이제 구해갔고요. 그 책을 이렇게 거의 뭐 네, 공부하듯이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느 한 그 크로아티아의 이제 수도가 자그레브인데 거기서 플리트비체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를 하나 얻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사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아주 거실은 아주 화이트 톤 정갈하고 또 넓은 이제 잔디 공원도 있고 해서 그때만 해도 제 애들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갔잖아요. 갔는데 화이트 톤의 응접실은 어디 있나요? 칙칙하고 그냥 다들 네. 가구는 다 낡았고 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에어컨 틀었더니 뭐 진짜 물만 뚝뚝 떨어지고 잔디 정원은 아예 공사 중이라는 편말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여행 가이드북이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여행 가이드북도 있죠. 만약 이 방송을 많이 그런 분들이 들으신다면 죄송하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사회적 나이라는 얘기를 접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20대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10대 네. 때는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준비를 맞아요. 해야 되고 20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그쵸. 준비를 해야 되고 30대는 또 늦기 전에 결혼해야 되고 네. 40대는 집을 장만해야 되고 네. 자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야 너 이런 걸 지금 그 시기에 너 하지 않으면 넌 정말 뒤처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을 충족하다고 열심히 또 살아가지만 잘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타인이 만들었고요. 나를 둘러싼 사회가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이제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기준에 맞춰서 가고만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남들이 이미 걸어간 길을 따라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안전하고 네. 이미 검증을 받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불과하죠. 그걸 이제 자신의 길로 걸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책에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어떠한 순간에 제가 행복한지 어떠한 순간에 화가 나는지 또 무슨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을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의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딱 들어보면 너무 이제 맞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는 이제 개별적인 주체라고 보면 너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이 개별성이 굉장히 존중되면서 다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 혹은 뭐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회사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너는 왜 그만두니? 이러면서 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뭐 개인적으로 없으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성공이 나쁜 거고 성공은 우리는 도외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네, 네. 경제적 성공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경제적 성공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끝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제 그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정말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신 것처럼 가족이 반대를 만약에 한다 네.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잘 알까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네. 가족들을 설득해야 된다. 가족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네. 가족들이 요구가 타당하다면 네. 저는 그것도 수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정말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저는 네. 거꾸로 그런 가족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내가 당장 경제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네.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청사진을 그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그 가족들이 오히려 친구들이 그러한 청사진을 응원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용인하고 같이 설득해 가고 같이 논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가족과 친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처음에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 성공하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성공과 승리 이것도 역시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작가님 측에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하지만 또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 전혀 아니죠. 비난받을 일 전혀 아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공을 향해서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지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소연한 경우가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저런 높은 자리에 오르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데도 가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목표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을 뿐이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더군다나 성공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아까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그 성공이라는 건 또 자리를 쉽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맞벌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네. 그 맞벌이 부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나가고 뭐 때로는 막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아주 이쁜 아파트를 구했어요. 네. 축하할 일이죠. 네. 그 신혼부부가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근데 이제 아내는 그래서 거기다가 테라스를 아주 예쁘게 꾸렸고요. 그다음에 그 남편은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명품 오디오를 하나 구입했어요.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집에다 사다 놨죠.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네. 아기가 생겨서 결국은 그 다 맞벌이 부부니까 이제 직장을 또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아기를 돌봐줄 이제 그 아주머니를 한 분 네. 예, 협조를 구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한 루틴한 일들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낮에 뭐 네. 물건을 가지러 왔죠. 근데 그 이쁜 테라스에 커피를 시켜놓고 네. 그 아기 돌봐준 아주머니가 그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에 듣고 심취해서 음악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이 서서 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추구하려고 이런 테라스와 이런 옷을 입고 나는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아주머니가 이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자기가 삶을 사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인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에서 성공이 추구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승리의 삶은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저는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전부라면 승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이 저는 또 승리의 삶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성공을 추구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그냥 좌절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지만 승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툴툴 먼지를 털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또 다시 걸어가요. 그래서 승리의 삶은 영원한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본연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또 살다 보면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중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느끼는 것이 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스스로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면 되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사람을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그쪽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그러한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저는 승리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서 야, 나 이제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승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 이제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네. 네. 글쎄요. 이제 성공과 승리를 저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쉽게 책에서 그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삶을 이렇게 봤어요. 외형적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시각. 이게 성공의 관점이냐면 또 내면적 기반으로 보는 것을 저는 승리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이제 그 삶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취를 누리는 것이 목표인 그러한 성공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이 타인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타인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 일론 머스크 정도가 되면 모를까. 예. 다른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반면에 삶의 목적을 이제 승리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외형적인 어떤 성공에 집착하지가 않죠. 자신의 내면에 집착을 하고 내면을 중요시 여기고요. 또 발전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이고 심리학자인 이제 캐럴 드웨기 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 위주의 삶을 당장 버려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성공 위주의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고 잘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자신의 그러한 일을 찾아서 그 분야만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패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반면 승리의 삶은 당황하고 두렵고 이러한 도전적인 일을 하지만 그거를 하나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내가 훈련하는 거구나 학습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럴 드웨기 얘기하는 게 성공 위주의 사고방식은 그냥 안전한 경기를 치르게 한다면 승리 위주의 사고방식은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작가님 그 책에 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 사례라든지 그 아까 말했던 그 찻잔 그 음악 들으면서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또 잠깐 언급 나왔지만 이제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말라.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말 그대로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저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거든요. 인생의 사막기 시간이 찾아옵니다. 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누구나 옵니다. 네. 그때 이제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오죠.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간이 뭐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예.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에 가장 제 자신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추구해야 될 방향과 의미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돼지가 그 참 신기하게도 이 목 뒷부분이 젖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도 이상을 꺾을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그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언제냐? 넘어져 쓰러졌을 때죠. 그 전까지 돼지는 하늘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넘어져서 쓰러졌고 나서야 아, 또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지 비가 오지를 바라진 않잖아요. 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는 결코 뜨지 않는 법이잖아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바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수를 뿜어내는 그 장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래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그곳에서는 한밤중에 장미를 채취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그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향이 뿜어진다는 것이죠.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죠.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정말 꽃길만 걸으면 행복한 건가요? 만약에 꽃길을 계속 걷는다면 내가 걷는 이 꽃길이 꽃길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게 행복한 삶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해의 빛의 소중함을 알고요. 사막을 건너봐야 생수 한 모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좋지 않은 일, 또 시련을 가져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또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그런 순간에 하나의 문이 닫힌다고 했을 때 반드시 다른 문이 동시에 열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닫혀버린 문 앞에 오래 서 있는 것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문이 닫힌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힘들고 외롭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얘기인즉슨 동시에 다른 문이 다른 인생의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닫힌 문 앞에서 미련을 갖고 서성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쪽 문을 향해서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사실 글을 쓰게 된 것, 이것도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문이 닫히고 나서였어요. 제가 만약에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내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유튜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마시고요. 새로운 문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이게 닫힌 문이 이제 뭐랄까 포기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언제 포기를 해야 되는가? 너무 문이 닫혔다가 닫힐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많고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 대체 그 닫힌 문에 미련을 갖지 않고 새로운 문을 찾아 나서야 되는가? 여기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 문 앞에서 희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 그 설국 열차에 송광호 씨가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너 저 그거 알아? 저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저 사실은 벽이 아니라 문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우리는 그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열려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닫혀있는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말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길이 닫혔다고 생각이 들 때는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는 뭐 조금 더 시간이 더 봐야 꼼꼼히 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문이 닫혔다고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미련을 갖거나 그 문 앞에서 서성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나를 알고 나를 안 상태에서 자기 개발이 아닌 성공의 길이 아닌 자기 성숙의 길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드라이브라는 5단계 그걸 제시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책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러면 자기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저는 5단계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드라이브 법칙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인생이란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들을 영어로 이제 앞글자를 따서 드라이브라고 이제 명명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삶을 드라이브하라는 뜻도 담았습니다.
드라이브는 이제 총 5단계의 법칙인데요. 첫째는 이제 우선 조금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디스커버죠. 현재 위치를 확인하라는 건데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recognize, 최적 경로를 인식하라 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최적의 길을 찾아갈 때 그것이 곧 나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inspect, 다양한 신호들을 주시하라 해서는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면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value, 장애물을 소중히 여기라 해서는 인생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마지막 익스텐드는 새로운 출발선으로 나아가라인데요. 이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담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이제 귀를 좀 닫고 내 안에 있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나는 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정말 원하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내 안의 목소리에게 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한테 던지면 좋은 질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어렸을 때 집 앞에 이제 사과나무가 작은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큰 이제 뭐 탐스러운 사과를 맺는 사과는 아니고요. 네. 꽃사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만 사과인데 아주 시죠. 그래서 잘 사람들이 따가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느인가 그 꽃사과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네. 좀 참 신기했죠. 왜냐면은 그때 뭐 어떤 전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토양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나무가 때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거리라고 우리는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열매 맺는 데만 온 힘을 쏟다 보면 자생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뿌리도 헐거워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걸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에너지를 키워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해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좀 잠시 멈춰야 되죠. 예, 그리고 무엇에 이끌려 왔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주마리 있잖아요. 네. 경주마는 이제 트랙을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목표 지점을 향해 가면 되죠. 하지만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먹을거리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천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되죠. 끊임없이 생각과 끊임없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야생마가 경주마보다 불행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마르게 주어진 본연의 목적은 그 초원에 넓은 초원에서 멋진 갈기를 휘갈리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마르게 주어진 본연의 본능이자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끔은 우리가 우두커니 이렇게 혼자 시간을 확보해서 창밖을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을 관찰할 시간조차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그렇게 자신 안의 목소리 기교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 이렇게 썼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썼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제 핸드폰도 끄고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혼자 3시간, 4시간 혼자만의 시간 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카페 갈 때도 저는 뭐 책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메모지 한 장, 연필 하나 이렇게만 들고 가죠.
그래서 그 시간에도 뭐 특별한 걸 고민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내가 내 자신이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제 스스로 좀 듣고 또 그것을 서로 좀 교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은 작가님의 재능을 찾으셨나요? 아,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찾았다면 찾았고요. 네. 아직도 찾고 있는 과정이겠죠. 글쎄요. 재능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저는 책을 이제 두 권을 냈는데요. 네. 글 쓰는 거를 제가 글 쓰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5년 전까지요. 네. 1년에 책 많이 읽으면 3권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와, 네. 네. 1년에 3권 읽었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뭐 책을 많이 읽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102권 읽었던 것 같아요. 와, 네. 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조차 알지를 못했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 것 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기에 저는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계속 키우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뭐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네. 이게 뭐 작가님도 뭐 1년에 3권 읽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내가 이게 재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아, 그럼 이게 내 재능인 것 같다라고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질문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네. 네. 책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죠.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재능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재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 99%의 노력. 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네. 하지만 동시에 거꾸로 얘기하면 1%의 영감이 반드시 첨가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1%의 영감은 결국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능을 찾는 것에 대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책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비서새라는 새가 있대요. 정확한 명칭은 뱀잡이술인데 네. 비서가 이렇게 귀에다 펜을 꽂는 것처럼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뒤로 네. 자라고 있어서 비서새라고 표현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새가 이제 2m 나 되는 큰 날개를 갖고 있다가 하늘을 날다가 밑에 이제 두더지나 뱀이 있으면 잽싸게 순사같이 날아와서 낚아채고 잡아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 잡아먹는 순간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에 맹수들이 좀 많습니까? 맹수들이 다가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하면 당황한 나머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서새가. 근데 물론 비서새가 굉장히 큰 새라 달리기도 잘하지만 네 발 달린 짐승을 어떻게 저기 할 수 있겠어요? 네. 결국 잡아먹히고 말죠. 그러니까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슬픈 일이죠. 재능은 이제 사실은 이제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이 닿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재능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즐겁고 또 에너지가 샘솟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재능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는 것. 네, 이거를 제일 필요로 하죠. 사실 시중에는 재능을 발견하는 유용한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뭐 재미로 하는 그 MBTI 같은 경우도 네. 재능을 찾는 한 유용한 또 툴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스트렝스 파인더나 또는 뭐 디스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툴이라고 하더라도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떠한 개인을 특정 카테고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개인을 다 그렇게 카테고리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범주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물론 그것도 유용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질문은 저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는 즐거운가? 무엇이 내게 열정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예.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 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뿌리가 인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이제 글 쓰는 것이 제 재능이라고 한다면 재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재능이 되고 싶다면 제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는 글을 어딘가에 끄적끄적거리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능을 찾고자 하신다면 찾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를 한번 곰곰이 주말에 카페 가서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책도 두 권이나 내시고 또 끊임없이 독서와 글쓰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 마지막 질문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작가님께서 이제 역시 자기계발서답게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다. 네. 왜 그런가요? 네. 네. 우리 대부분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네. 이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게 안전하다라고 그쵸? 우리는 이제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린치핀의 작가 세스코디는 또 이렇게 해요.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네. 편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안전한 거야라는 삶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제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락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제가 어떤 도전적이고 새로운 환경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더 작았던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떤 무리의 일부를 편입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죠. 네. 예, 그래야 안락함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연, 혈연, 뭐 지연 뭐 이런 걸 통해서 무리를 만들고 또 그들만의 리그를 또 형성해서 또 안락함을 보장, 안전함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네. 생기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니까 저 울타리를 벗어나면 야 늑대와 사자가 우글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세상은 아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울타리 안에만 열심히 있어.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다 오지 않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경험에 도전 자신을 노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안전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항상 해왔던 것을 하면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교육, 아주 좋은 세미나 이런 거를 수차례 가서 듣고 또 좋은 책을 읽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 그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뭡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울타리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이 밖은 과연 늑대와 사자만 우글거리는 곳인가? 평생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중동에서 근무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사막을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요. 사막은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척박하고 황량합니다. 볼 수 있는 거라곤 붉은 모래, 그다음에 푸른 하늘 이게 전부고요. 예.
그리고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설량 있다가 하더라도 모래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납니다. 또 사막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넓고 편한 큰 길만을 걸어왔던 것 같고 그렇게 걸어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서 걸어가면 저는 안전하고 길을 잃는 염려가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은 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어느 순간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접어드니까 저는 길 위에서 길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길을 잃는 이유는 타인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내 목표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든 다른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가든 그건 그들만의 길이고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위치, 즉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신경을 쓰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잃으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걷고자 했던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 길을 걸었던 길을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직접 움직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순탄하지 않겠지만 담대하게 희망을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절대로 맡기지 마세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지름길이고요. 자신만이 그 핸들을 잡을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 이제 그 개인적으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지금 제 두 번 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에 관련된 내용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채널명이 뭐죠? 카멜 TV입니다. 예. 네, 유튜브에서 카멜 TV라고 치면 나오는 거죠? 네, 영어로 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카멜 TV. 아, 카멜 그 낙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시작한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돼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저자 김지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작가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